오늘은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면 좋을지 주력 종목으로 넘어갑니다. 오늘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 DBI 테크는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광명전기, 세 번째는 팜스토리, 네 번째 동국 SNC 보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주목할 만한 이 섹터 가운데서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은 좀 대형주들의 흐름들은 실적에 따라서 좀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지수는 조금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 이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동국 SNC 좀 보고 있습니다. 동국 SNC는 뭐 신재생 관련된 흐름들의 모멘텀 갖고 있고 해상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.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섹터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실적들을 살펴보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고요.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 역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좀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상승권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팜스토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.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배합사리와 양돈 도축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한 좀 단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 역시 좀 이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셔서 팜스토리 역시 좀 단기 관점에서는 좀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